중국 묘족 전통 의상에 춤까지 추면서 등장하는 우리의 강미려 리포터. 是栗子啊那今天呢我穿了特别的服装因为今天是特别的日子热点韩国要带你们走进高阳市那我们一起去看一下吧 한국 최고의 화해 도시 고양 지금 이곳에서 전 세계의 희귀한 꽃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꽃들의 축제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핫플레이스 코리아 오늘은 꽃향기가 가득한 고양으로 떠나볼까요? 고양 국제 꽃박람회는 서울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화려한 꽃들은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로 지난해까지 57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화해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화太美了，我觉得我今天穿的苗服跟今天的环境非常配哦。 心情好好啊。哇，你看，花好美的花。 올해 고양 국제 꽃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의 국제적인 화해 도시들이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지명인 쿤밍. 大家知道为什么是昆明吗？因为昆明是四季如春的一个城市，所以啊，四季都有花开哦，所以因为花而非常著名。 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꽃으로 유명한 곤명. 네덜란드에 이어 꽃 수출량만 세계 2위를 자랑하며 명실상부 국제적인 화해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세계 희귀 꽃들을 한데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 중국에서 왔어요. 오셨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류자이런, 류자이런 아. 아니 이분은 대륙의 남자 유아인 씨 아니에요? 이곳은 고양 국제 꽃박람회 동안 운영되는 고양 신한류 홍보관인데요. 와, 她就是我喜欢的韩国女演员全智贤，太棒了，独步女演员。 이곳에선 드라마, 영화, 영상 등 한류 콘텐츠를 관람하고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인기. 제가 바로 스무지진 말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부스에서는 사진을 찍어 포토메일로 전송도 할 수 있다는 거. 고양 국제 꽃 박람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해 도시들이 참가해 그 나라의 화해류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데요. 好像有个神奇的东西哦，我们去看一下。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체험이에요? 네, 저희 아파 꽃 누름이라고 꽃을 눌러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네. 거울하고 액자하고 거운데 붙일 수 있는 부채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쁜 꽃으로 만든 아파 작품으로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도 있는데요. 哇，快看，这是我自己制成的镜子哦，美人镜，花镜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거울이 완성되었습니다. 美人镜，美如花。 이번에 찾아갈 곳은 고양
고양 국제 꽃 박람회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일산 정화 한옥 마을. 如果大家来到高阳市, 有一个绝对不能错过的有名的地方，那就是高阳市的传统的韩屋村。那这里就是非常佳的选择。今天跟着我一起去看一下吧。 정화 한옥 마을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명인과 대목장들이 한옥을 짓고 있는 곳으로 역사, 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와, 看到这个韩屋, 想起了我故乡的苗家的吊脚楼哎。不过呢，不太一样，就是吊脚楼是那种有三四层，但是呢，韩屋呢一般只一层。 봄비가 내려 더욱 운치 있는 정화 한옥마을. 天街小雨润如酥，草色遥看近却无。最是一年春好处，绝世烟柳满皇都。 시가 절로 나올 만큼 마음의 힐링까지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에선 누구나 한국의 전통 북을 체험할 수 있는 타북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아, 我觉得打了这个鼓突然想起了我们苗家的歌曲哦，你们想不想听呢？ 对啊，心情非常好。虽然现在是春雨，但是感觉整个人非常舒畅。 거기다 북궁 체험까지. 그렇다면 이번에 찾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소나무인데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송진 냄새가 쫙 나시죠? 네.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인데 일반적인 소나무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보면은 문화재청에서 있잖아요. 네. 전통 이제 한옥 만들 때만 사용하는 그런 나무인데 금강송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저기 경북 울진 쪽에서 갖다 하는 나무인데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금강송은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뒤틀림이 적어 예로부터 궁궐의 목재로 쓰인 귀한 목재인데요. 숭례문 복원에도 쓰이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귀한 금강송 나무의 그림을 그려보는 우리의 강미려 리포터. 非常满意，这是我人生第一次自己画的一个陶瓷作品哦。 그런 다음 나무 조각을 이어서 모비를 만들어 주는데요. 完成了，快看我的杰作！啊，怎么样，是不是很可爱？要不要买回家呀？可以挂在家里当装饰品哦。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금강송 나무 모빌. 너무너무 색깔이 아름답죠. 멋진 나무 하나 서 있고 요 색깔이 있죠. 탐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 꽃도요, 이 옷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과 꽃향기로 가득한 화이도시 고향에서 마지막 봄의 절정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